성공을 이목적으로 해서 바깥 돌리기 5 쿠션이 가장 쉬운 공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조건희 선수, 엄상필 선수의 F조 조별리그 경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키스의 문제도 있고 대회전이다 보니까 각도가 짧아지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성공 확률이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길죠. 초고를 놓치는 엄상필 선수입니다. 네, 이 공이 이렇게까지 길게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평소 연습하던 테이블 상태에서는. 근데 이제 1세트 초반에 테이블이 조금은 길어지는구나라는 거를 의식하고 접근해야 됩니다. 조건희 선수의 1이닝입니다. 바깥돌리기 대회전. 정확하네요. 대회전을 좀 넉넉하게 짧은 스타일로 돌려놨어요. 그래도 짧아지지 않고 길게 뻗어 나오죠. 전이 끝까지 살아 있습니다. 초반부터 집중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조건희 선수입니다. 부드럽게 시도했지만 회전력이 끝까지 사라지면서 길게 잘 뻗어왔죠. 자, 이닝이 거듭될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저런 유분기가 점점 사라지면서 저 길어지는 현상이 없어질 거예요. 들어갑니다. 1회부터 3연속 득점. 조건희 선수도 이 8차에서 PBA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면서 비껴치기 달인으로 별명이 거듭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세트에서 결승 마지막 세트에서 비껴치기 두 번은 정말 멋있는 비껴치기로 기록될 수 있죠. 네, 매 순간 뭐 결승전들이 늘 손에 땀을 쥐게 하지만 특히나 임성윤 선수와 조건희 선수의 이 웰뱅 챔피언십 PBA 결승전은 진짜 짜릿했습니다. 자, 그 기세를 이번 대회까지 가지고 올수 있을까요? 아, 아깝게 길어요. 빠지네요. 회전을 많이 살려서 치는 공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회전력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길게 넘어갔죠. 원뱅크 걸어치기시다네요. 네. 선뱅크 걸어치기? 쿠션 이후에 투 쿠션, 쓰리 쿠션으로 진행되면서 밀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공 각도가 짧아졌어요. 그만큼 테이블 바닥에 유분기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매트컵 비껴치기 나오나요? 네. 세워서 올라가는데 좋은데요? 정확합니다. 역시 비껴치기 달인. 지금도 너무 어려운 비껴치기 상황이었어요. 내공의 미끄러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도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달인 맞습니다. 비껴치기 달인이네요. 네. 조건희 선수 본인도 비껴치기를 즐겨서 좀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림을 비껴치기에 대한 그 그림 그리기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자, 두 쿠션입니다. 강력한 임팩트로 짧아지게 시도했지만 너무 많이 튀어나와 버렸어요. 두 쿠션으로 맞아 버렸네. 바깥 돌리기 포지션이지만 쉽지가 않아요. 흰 배합을 부드럽게 잘해줘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 넘어갑니다. 네. 테이블 컨디션이 평소와는 다른 컨디션이기 때문에 아무리 쉬운 배치처럼 보여도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 미묘한 차이를 선수들이 경기하면서 잡아가야 하는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엄성필 선수가 이런 공을 저렇게 크게 실수할 선수는 아니거든요. 네. 자, 이 공이 너무 짧게 돌아 나옵니다. 네, 어떤 의도라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최대한 짧게 돌려내야 득점이 된다라는 생각이었을 거예요. 네. 그렇게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너무 코너로 진입되면서 네. 짧게 돌아 나갔어요. 상상하기 힘들죠. 아직까지는 4-0으로 앞서고 있는 조건희 선수. 야, 테이블에 대한 믿음이 없을 텐데요, 지금. 네. 3뱅크샷 기울기를 잴 수 있을까요? 3회 연속 공타이크 치고 있는 엄상필 선수, 뱅크샷 오나요? 잘 걸리긴 했어요. 뱅크샷 들어가지 않으면서 4회 연속 공타. 두꺼운 두께에서 잘 밀고 들어갔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아직까지는 정말 이 테이블에 대한 믿음을 갖기가 좀 힘들어 보이네요. 그렇죠. 바깥 돌리기. 네, 좋습니다. 확실히 당점을 빼고 시도했기 때문에 내공이 짧아지는 그림이 보이죠? 네. 네. 회전을 살려서 치는 경우와 회전을 조금은 줄이고 치는 경우와 공 모양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되돌아오기 시도하네요. 되돌아오기 각도 제대로 맞아 들어갑니다. 오, 들어갔어요. 네? 자, 저렇게 힘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도 마지막 쿠션에서 넘어갈 뻔했어요. 네. 가까스로 득점. 저렇게 들어가면 이제 빠져나갈 각도가 없다라고 판단해도 무방할 정도인데 겨우 득점이 됐어요. 네. 안으로 돌리기. 안으로 그라나 키스. 아, 키스가 났네요. 조금은 더 얇은 두께에서 시도가 됐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 내공이 짧아지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테이블 컨디션이죠. 네. 아주 얇은 두께. 예, 잘 치고 나왔어요. 좋습니다. 두께 감각은 정말 좋네요. 네. 먼 거리의 두께감 좋았습니다. 그렇죠. 조금만 두꺼워도 장 쿠션이 먼저 맞으면서 돌아 나올 확률이 적어지는데 네. 임벽 두께 당점 너무나 좋았습니다. 비껴치기. 비껴치기 대회전. 네.
빠질 틈 없습니다. 5이닝 첫 득점 시작으로 연속 득점 만들어내는 엄상필 선수. 엄상필 선수가 테이블을 이용한 대회전이었죠. 현재 테이블이 대회전이 짧아지는 현상보다는 길어지는 현상이 좀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현상을 이용한 시도였습니다. 안으로 돌리기로 시도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연속 득점. 6대 3 석점차. 이 공은 원뱅크, 평소라면 원뱅크 넣어치기 시도를 가 편안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길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네. 원뱅크 넣어서 잘 걸었습니다. 자, 그런데 빨간 공이 수상한데. 이번에는 그래도 득점은 됐을 것 같아요. 두껍게 잘 꺾여줬습니다. 네, 두껍게 잘 들어갔는데. 네. 아, 저기서 키스를 못 피하네요. 세워치기죠. 까다로웠습니다. 네, 조금 더 강력한 힌비압이 필요했네요. 3 쿠션 이후에 내공이 뒤집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짧아졌어요. 지금 저기서 이제 각도가 역회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세워지는 현상을 많이 이제 눈에 익숙한데 테이블 컨디션이 미끄러지다 보니까 뒤집어져 버리죠. 네. 자, 길어질 확률이 높죠. 아, 회전이 풀리지만 길게 빠집니다. 이전 경기 레펀스 선수와 몬테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1세트, 2세트는 이렇게 조금 길어지는 현상이 발생했지만 네. 3세트에는 평소 연습하는 테이블처럼 각도가 짧아진 현상이 발생했어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득점. 조건희 선수 7대 3. 초반은 정말 이 테이블에 대한 적응력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공을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지금처럼 짧은 기울기로 시도되는 공들은 크게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쵸. 길게 시도돼야 되는 공들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득점입니다. 살짝 움직였어요. 네. 지금도 얇은 두께에서 정말 잘 쳤지만 길게 빠져나갈 뻔했어요. 아, 정말 살짝 흔들하네요, 흔들. 네. 그림자가 흔들렸죠. 더블 쿠션. 더블 쿠션. 아하, 빠져나갑니다. 회전력을 조금 아꼈네요. 노란 공 옆 돌리기 선택입니다. 옆 돌리기. 오, 코너 진입하는데 그래도 득점됩니다. 네, 득점이 됐지만 리버스 엔드 각도를 이제 상상해 보면 네. 테이블 중앙 쪽으로 득점이 될 확률이 높았어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지금
아, 저 안쪽으로 득점이 돼버리죠. 역시나 인사를 잊지 않았던 엄상필 선수. 에그 컨디션이 쉽지 않아요. 이번에도 돌아 나오면서 득점 만들어냅니다. 8대5 석점차. 공공은 최대한 하단으로 끌어주는 공이죠. 아, 회전이 빠져 있습니다. 직접 쓰리 쿠션 시도합니다. 쓰리 쿠션으로 득점. 8대6 2점차. 조건희 선수가 어떻게 보면 비껴치기의 달인이라면 엄상필 선수는 옆돌리기의 도사라는 또 별명이 있어요. 옆돌리기 도사 대 비껴치기 달인의 만남이군요. 그리고 경기 전에 그러셨잖아요. 두 선수가 사실 PB에서 상대 전적은 없습니다만 워낙에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 평소에 연습도 같이 하면서 공을 많이 섞은 경험이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정말 끝까지 알수 없는 승부 예측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바깥 돌리기 실수는 조금 아쉽네요. 돌리기. 좋습니다. 다시 따라나는 조건희 선수. 회전이 빠져 있는데요. 비껴치기일지 횡단샷일지 비껴치기였네요. 비껴치기로. 좋아요. 비껴치기 달인. 비껴치기 정말 정확한 득점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비껴치기 속도와 두께 감각이 정말 좋아 보입니다. 네. 지금도 내공의 속도감으로 밀림만을 이용한 득점이었죠. 돌리기. 직접 굴러오는 방향 좋습니다. 3연속 득점. 구름이 너무 안정적입니다. 돌리기 대회전. 여기서 회전이 자, 여기가 중요한데, 풀렸어요. 와. 네. 비껴치기에 이어서 옆돌리기까지 정확도 좋습니다. 자, 초반보다는 길어지는 현상이 많이 줄었습니다. 다시 한번 옆돌리기. 얇은 두께에서 살짝 분리만 시켜줘야 됩니다. 네. 아, 아, 너무 코너로 가네요. 네, 두께를 너무 얇게 쓰면서 분리각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자, 일목적구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두께를 많이 쓰고 시도하는 공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얇은 두께에서 분리를 시켜주는 방법이 조금 더 편한 상황이었죠. 매우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어냈던 조건희 선수인데 과연 엄상필 선수가 이 기회를 살릴 수 있을까요? 노란 공 세워치기 시도합니다. 회전량이 조금 많아 보이는데요. 아, 넘어갔어요. 네. 그대로 공타. 그래도 수비에는 성공하고 들어가죠. 퀴즈는 이용한 빗겨치기. 한끗 차이로 빠져나갑니다. 자, 역회전량도 조절 잘했네요. 정말 조금 차이로 빗겨나갔어요. 네. 자가 올라갑니다. 자, 이제는 공의 움직임 자체가 평소에 이제 일반적으로 연습하던 테이블처럼 각도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직접 보면서 득점. 길어지는 느낌이 안 들고 있죠. 자, 이제는 테이블을 믿고 평소처럼 공을 시도해야 됩니다. 네. 돌리기. 얇은 두께에서 회전력만 잘 살려주면 내공이 먼저 돌아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두께 처리가 민감해서 불편하죠. 우선 빨간 공을 일목적으로 선택했습니다. 빨간 공 옆돌리기 대회전. 와, 키스가 나면서 났고요. 노란 공의 위치가 움직입니다. 타임아웃까지 써봤지만 안타까운 결과. 조금 더 얇은 두께로 끌었어야 됐네요. 키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빗겨치기로. 오, 빗겨가요. 네, 한번 실수했네요. 네. 자, 이번 빗겨치기 득점 됐다라면 포지션 연결까지 해서 승기를 완전히 잡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세트 마무리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와, 이거 진짜 종이 한 장이네요. 오랜만에 나왔네요. 종이 한 장 차이로 빠졌습니다. 그렇죠. 저런 거는 정말 종이 한 장 맞습니다. 네. 원백. 원백 걸어치기예요. 엄상필 선수의 큐 끝이 매서워지기 시작합니다. 원뱅크. 아, 잘 걸었습니다. 네. 그리고 살짝의 밀림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정말 잘 쳤어요. 네, 감각적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 점차까지 추격하는 엄상필 선수입니다. 빗겨치기 대회전. 내공이 더 빠르죠? 네.
정확한 득점 한 점 차. 각도를 보는 걸로 봐서는 노란 공 안으로 돌리기 시도 같아요. 두께를 두껍게 밀어서 키스 해결했고요. 네. 와. 좋습니다. 정확한 판단. 12대 12 동점입니다. 일목적구를 두껍게 전진시켜 놓죠. 그리고 내공이 각도를 찾아옵니다. 네. 설계가 완벽합니다. 노란 공 옆돌리기 좁은 각쪽으로 시도합니다. 옆돌리기의 도사 실력 한번 볼까요? 자, 옆돌리기로 역전에 성공하는 엄상필 선수입니다. 옆돌리기 정말 잘 치는 엄상필 선수죠. 네, 자신의 장기로 역전 성공. 저 손끝의 감각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스트로크를 할 때. 이제 오히려 흐름은 엄상필 선수가 가져오고 있습니다. 빨간 공 빗겨치기를 선택했습니다. 짧아지나요? 야. 아, 이제는 짧아지기 시작해요. 테이블이. 자, 1세트가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테이블의 변화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야, 이건 한 종이 세 장 차이로 빠졌어요. 아, 한 장보다는 좀 차이가 있어 보였나요? 그렇죠. 예. 역전을 허용한 조건희 선수 타임아웃 사용합니다. 조건희 선수는 3뱅크 샷을 계산하고 있어요. 네. 아직까지 1세트 뱅크샷 시도한 적이 없는 조건희 선수 뱅크샷 찬스. 15지점 들어가면 재역전 들어갑니다. 14대 13. 다시 조건희 선수가 흐름을 가져오면서 역전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 돌리기 포지션이 나왔어요. 잘 걸렸네요. 아, 엄상필 선수로서는 동점에 역전까지 성공을 했는데 많이 아쉬운 상황이고요. 이제 세트 포인트 조건희 선수입니다. 마지막 한 점 바깥 돌리기 남겨두고 있고요. 좋은 타격이 들어가야 돼요. 부드럽게 출발. 조건희가 마무리합니다. 조금만 임팩트가 강해도 분리각이 크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짧아지겠죠. 네, 부드럽게 회전량만 잘 살려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깔끔한 마무리. 역전의 재역전 거듭한 결과 세트 스코어 1대0 조건희 선수가 먼저 앞서갑니다.